오늘 용처에서 똥 뿌리고 뛰어다니고 다시 똥 만들고. 아유 리아야, 저 화장실에 있니? 뭐야 지금? 엄마한테 질이 뭐야? 너 빨리 합격을 준비해야지. 학교 안 간단 말이에요. 아유 안 되겠다 이 녀석, 이 녀석. 빨리 학교 가야지. 빨리 나와 빨리. 학교 간다. 아유 빨리 학교 가라니까. 아유 리아야 학교 갈 준비 빨리. 늦었어. 아침 밥이나 내놓으세요 마귀 알몸. 아침 밥. 아침 밥은 엄마 용돈 챙겨줄 테니까 가다가 삼각김밥을 사 먹든지 학교 가서 뭐 급식을 먹든지 빨리 움직여. 빨리 학교 가야 돼. 늦었어. 어쩔 수 없고. 와 다시 다녀오겠다 됐어요. 빨리 갔다 와. 아유 조심히 갔다 와. 쟤 누구 닮아서 그래? 우와, 이 몸 등지. 학교 빨리 와, 고마 세이프. 야야, 왜요? 너 웬일로 일찍 왔냐 학교에? 아침에 엄마가 너무 빨리 가라고 막 해가지고 그냥 빨리 와버렸지. 나의 정광석화로 말이지. 야, 너 그 소식 들었냐? 네? 무슨 소식인데? 야, 서울에서 진짜 이쁜 애가 우리 학교로 전화 온대. 그것도 우리 반으로. 에이 이뻐봐야 뭐 얼마나 이쁘겠어. 아니야, 서울에서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걔 보고서 눈이 실명을 했대. 너무 예뻐가지고 빛이 났나 봐. 아이 그 정도라고 말이 안 되잖아. 사람이 눈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. 선생님이다 선생님. 출석 부른다 김리아. 탁탁해. 하이. 그래 다 있구만. 그래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다. 먼저 선생님, 선생님 뭐예요?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올 거야 서울에서. 아 거짓말. 너무 좋아. 전학은 자주 오지 않는 친구니까 잘 대해주도록 해. 야, 이순이 들어와. 안녕 얘들아. 그래 이순아, 너의 자리는 어디가 좋을까? 그래 맨 뒤에 정 가운데 자리에 앉도록 해라. 알겠습니다. 그래. 자 오늘 전학생이 처음 왔으니까 잘 대해주고 그럼 수업 시작한다. 교과서 펴. 이체 살금. 대태가. 노노노. 대태가. 왜? 나 오늘 고백할 거야. 고백? 오늘 전화 건 애한테 내 첫사랑이었거든. 어? 야 그게 너무 빠른 거야. 거 아니야? 아니야. 원래 이런 건 사랑엔 시간이 없어. 첫눈에 빠져버렸다고 하지. 이 대단한 녀석. 그래 빨리 가서 고백해봐. 이 편지로 오늘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겠어. 오호 벌써 편지까지? 너 글 모르잖아. 에이 맞아. 하지만 두서없이 썼다고 진실되게 말할 거야. 좋아 가봐. 알았어 나 멋있게 하고 올게. 안녕. 안녕? 너 이름이 뭐더라? 난 김리아야. 아 그래? 무슨 일로 내가 왔대?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. 편지를 던지며 난 인순이 네가 좋아. 고맙긴 한데 난 네가 너무 좋아. 고맙긴 한데 미안한데 난 너가 싫어. 왜? 너한테 냄새도 나고 막 하수구에 막 방금 나온 사람처럼 막 쓰레기 냄새도 나고 그리고 얼굴이 막 만들다 만 거 같아. 너무 못생겼어. 어휴 불쌍한 녀석. 그렇게 생겨가지고 고백을 하다니 잘 줄 알았다. 이순이가 냄새난다고 못생겼다고.
이거 안 받아줄 줄이야. 아니 우리 아들 왜 울면서 들어와? 엄마가 엄마 나 누구 닮은 거예요? 아니 우리 아들은 당연히 엄마 그리고 아빠 아빠라면 특히 많이 닮았지. 응. 그래서 그런 거였어. 뭐가 그래서 그런 거야? 응? 엄마 좋아하는 애가 생겨서 고백했는데 못생겼다고 냄새난다고 막 그랬어요. 뭐? 무슨 이거 소리야 다 우리 아들. 엄마 아빠 잘못이야.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얼마나 잘생겼는데 엄마를 봐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아빠를 봐 얼마나 잘생겨졌는지 아니, 우리 아들 최고로 잘생겼어 최고로. 어? 엄마 거짓말은 어? 오빠 정수상 안 좋아. 오빠 솔직히 엄마 오빠 얼굴을 봐. 어? 아빠 성령 전이랑 완전 똑 닮았잖아. 거기다가 나 어제 오빠 얼굴 같이 생긴 거 봤어. 야 어제 똥으로 쌌거든? 그게 그냥 오빠 얼굴이야. 진짜 못생겼어 오빠는. 엄마 진짜 거짓말도 적당히 해. 오빠는 진짜 못생겼으니까 못생겼으니까 차이지. 야야 왜 울고 있어? 난 네 지라이모. 왜 울어? 그게 내가 너무 못생겨서 고백에 실패했는데 집에서도 나 못생긴 거 알아 이제. 야야 힘내. 내가 기계라 거짓말을 못하는데 너 진짜 못생겼다. 야야 잘생겨지고 싶니? 정말 잘생겨지고 싶어. 그래? 나한테 하나 방법이 있긴 한데. 무슨 방법? 일단 우리 집으로 따라와. 고마워 지라이모. 그래 따라와. 자 리아야 이 기계가 너를 잘생기게 만들어줄 거야. 이 기계가 나를 잘생기게 만들어준다고? 그래 잘생겨 만들어줄 거야. 정말이지 쥐라이모. 자 들어가. 잘생겨지겠다. 자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자 자 리아야 내가 잘생기게 만들어줄게. 우와 좋았어. 자 리아야 나와봐. 쥐라이모 이게 뭐야. 어때 리아야 잘생기지 않았니? 이게 뭐야. 아빠같이 생겼잖아 지라이모. 미안 내가 실수를 했네. 리아야 다시 들어가. 다시 만들어줄게. 지라이모 너무해. 자 다시 간다. 좋았어. 자 리아야 이제 넣어봐. 안녕 지라이모. 오 잘생기셨어.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야. 리아야 그래 잘생겨진 건 축하하고 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해. 뭐지 지라이몽? 너의 몸에는 아주 특수한 액체가 들어있는데 그 액체가 빠지면은 넌 다시 못생겨져. 그러면 똥을 싸면 원래의 나로 돌아간다는 얘긴가? 그래 똥을 싸면은 원래의 너로 돌아가 버리니까 뭐 오래가진 않을 거야. 괜찮아 하루면 돼. 그녀의 마음을 뺏는 건. 그래 리아야 그러면 꼭 고백 성공하길 바래. 고마워 지라이몽. 제가 나도 잘생겨져 볼까? 이순아? 넌 누구야? 난 김리아야. 리아군 많이 잘생겨졌네.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잘생기게 돌아왔다. 나의 마음 받아주겠어? 리아가 정말 많이 잘생겨졌구나. 하지만 리아는 난 남자친구가 있어. 헬로. 넌 누구니 근데? 내 여자친구 옆에서. 대태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못된 놈아. 너 리아였어?
에이 어쩔 수 있겠니? 내가 잘생겼는데 저 돼지가 뭐가 좋은 거야 이수라. 난 왜 안 되는 건데? 야 너도 충분히 지금 잘생기고 좋긴 하지만 너에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. 뭔데 그게? 너한텐 지금 시궁창 냄새가 나. 자꾸 똥지린 내가 난다고. 무슨 소리야? 똥 안 싸고 왔는데 똥 안 쌌단 말이야. 아니 지금도 똥 냄새가 나는 걸? 이제 난 똥 같은 거. 어 냄새. 아이 더러워. 아 나 저래서 싫어. 아 냄새 맡지 마. 언제부터 잡아왔던 똥이. 아 안 되겠다. 아유 역시 리아는 똥 냄새 덩어리랄까 그치? 맞아 자기야. 똥 싸면 아니야 똥 싸면 이 잘생긴 얼굴이 하지만 이순이는 얼굴을 좋아한 게 아니었으니까.